이제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긴장을 많이 하시니까 처음에 자기한테 호의적인 분들을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,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. 자, 첫 번째 뭐라고요? 시선처리. 맞아요. 온몸 스피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시선처리라는 거예요. 시선처리. 자, 바디 스피치 2예요. 자, 우리 선생님 먼저 읽어주실까요? 딱히 잘 생기거나 예쁜 얼굴은 아닌데 묘하게 매력적인 사람을 잘 보면 10분 발굽 표정이 매우 풍부하다. 감정에 맞는 얼굴 표정을 다양하게 지어 보일 때 인간적인 매력이 풀풀 풍기는 법이다. 스피치를 할 때는 시동 일관 변화 없는 얼굴로 입술만 움직이면서 내용만 전달하는 스피치는 어떠한 감 아무것도 쓸 것도 없다. 맞습니다. 우리가 표정도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온몸 스피치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두 번째가 표정인데요. 자, 우리가 표정이 다양하죠, 굉장히. 굉장히 다양하죠. 이러한 표정으로 강의를 할 때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만약에 웃긴 얘기를 할 때는 내 얼굴이 웃긴 것처럼 굉장히 즐거운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되고, 슬픈 이야기할 때는 나도 똑같이 슬픈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럼으로써 나의 감정을 우리 청중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표정을 다양하게 하면서 온몸 스피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야 설득을 더욱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나오실 때도요, 항상 밝은 얼굴로, 우선 무조건 미소 띈 얼굴로 나오셔야 돼요. 자, 왜냐? 미소 띈 얼굴, 밝은 얼굴을 봤을 때요, 그 사람한테 자신감 풍기는 그런 이미지를 형성할 수가 있대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나왔을 때부터 웃으면서 미소 띈 얼굴을 지으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, 다음에 발표하실 겁니다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이, 이분의 이름이 호명이 됐어요. 그러면 앉은 자세부터 일어나면서 웃으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. 그쵸? 우리가 웃는 얼굴에 침도 못 뱉는다고 하잖아요. 굉장히 중요해요, 이런 호감 형성. 자,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맞는 표정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.